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이렇게 섭렵했어요. 에베소 교회, 또 서문화 교회, 또 버가모 교회까지 이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창조 목적 학교 구조 속의 에베소 교회. 창조 목적 학교 구조 속의 서문화 교회. 창조 목적 학교 구조 속의 버가모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 앞에 특별하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수식어를. 수식어를 왜 붙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이 일곱 교회들은 단순히 교회 이름만이 아니고요,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 중 하나예요.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그러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성서에서는 이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 영어로는 the end time. 말세다 그래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 창조 목적 학교 안에서 볼 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창조 목적 학교를 잠깐 우리가 보시면 창조 목적 학교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그 학교? 그 학교가 개교된 것이 아담 타락부터예요. 그렇죠? 아담 타락부터 해서 학교가 개교가 돼가지고 쭉 7000년 가다가 언제 폐교가 돼요? 이제 천년 왕국 끝나고 심판 때 폐교가 돼. 그것이 몇 년이라고 했던가요? 7000년이에요, 7000년. 그 7000년을 또 뭐라고 불렀죠?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그래서 이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다 이렇게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기 때문에 학교 안에 학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 배운 것들인데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학년이 있는데 그 학년을 어떻게 구별했죠? 매 천년마다 한 학년이 학년을. 그래서 처음 천년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가 유치원이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초등학년이다 그랬어. 그리고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천년을 뭐라고 그랬죠? 중등학년이다 그랬어. 그리고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천년이 고등학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 천년이에요. 그것을 무슨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초급대학이다. 초급대학. 그리고는 동서교회 분리부터 재림까지를 대학교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초급 대학과 대학 시대예요. 이 일곱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 왕국을 무슨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원이다 그랬어요. 대학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시대 안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일곱 교회는 교회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창조 목적 학교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학교 아닌데 그 시스템인데 구체적으로 초급대학과 대학교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래서 붙인 거예요. 창조 목적 구조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공부했고 버가모 교회를 공부했고 이렇게 공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요. 그러면 이 수식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뭐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냐면은 과연 이 에베소 교회가 창조 목적을 잘 배우고 있느냐? 이 창조 목적을 잘 깨닫고 있는가? 또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순종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변의 내 민족에게 또 타민족에게 순종하면서 가서 가르치는가? 이런 도구가 이 교회들인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뒤집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서문화 교회를 이렇게 본 거예요. 쭉 그렇게 우리가 봐왔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여쭤봐요. 수식어를 쓴 이유를 알겠죠? 또 그 목적도 알겠죠? 네. 자, 그런데요. 오늘날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오늘날은 어떤 학년대예요? 오늘 학년이 4년제 대학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4년제 대학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때 있어요? 완전히 대학교 4학년 졸업 말기가 지금 오늘날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4학년 졸업 말기.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곧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 왕국으로. 졸업 말기. 이거 졸업 말기 반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만들어봤어요. 또는 재림 직전 반 이렇게도 해보고요. 또는 말세 지중 말세 반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날이 지금 그런 때. 자, 그러면 줄을 바꾸셨어. 네. 또 그다음 우리 아이디어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신약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재림 직전 반 시기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예언을 수없이 했어요. 오늘은 이 징조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같이 볼까요? 이 졸업반 때 크게 네 분야에서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서 크게 네 분야에서 첫 번째 분야는 뭐냐면요. 자연현상적 징조들이 자연현상적 징조들이 이런 부분을 쭉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 군사적 징조들이 세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징조들이 네 번째는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징조들이 이 네 가지 징조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도록 했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직접 하시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예언은 항상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했어요. 예언들을.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비밀을, 시크릿, 이때는 시크릿,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신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비밀이 있는데,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꼭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는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그러니까 이 지금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 있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다 비밀인데 왜 비밀이라고 그랬냐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들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예언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눈 감겨 있거나 자각 증세 없거나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게, 내가 다시 말해요,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무감각하거나 거기에 눈이 감겨 있고 자각 증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들고 또 그 뜻에 반응하시고 또 그 뜻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개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예언하는 분들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준비하며 또 이 비밀을 남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재림 직전 반에게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네 분야의 징조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두거나 반응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수의 소수의 소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재림 직전 반에 일어날 징조들은 영적 산고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 산고다, 영적으로 산고를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그러니까 자연현상적 징조들이 자연현상적 상고들이다. 정치적, 군사적 징조들도 정치적, 군사적 상고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이고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상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상고들은, 다시 말하면 이 징조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반드시, must. 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에요? 6절에. 이 징조는, 이 상고는 몇 가지 상고예요? 네 가지 상고는
뜻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 그리고는 또 줄을 바꾸세요. 이 산고는 임신과 해산과 같은 단어예요? 이거 달라요. 그래서 너 어디다 적으세요? 산고는 임신과 해산과 구별되는 내용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처음에 임신은 무엇인가 한번 봐요. 임신은 뭐예요? 첫 번째는 아기를 뵈는 거죠. 그렇죠? 아기를 뵈는 상태를 임신이라고 해요. 임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죠? 그러면 우리 영적 임신을 한번 딱 봐요. 교회 시대의 영적 임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상 사명을 받기 전에 이분들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고서 그것이 예수님을 임신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는 임신 기간이 교회 시대 쭉에서 큰 2000년 가까이가 임신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는 영적 임신 시대.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산고는 무엇일까? 산고는 뭐예요? 해산 전에 겪는 고통이. 언제 산고가 시작되는가? 질문 적으세요. 언제 산고가 시작되는가?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임신 기간 10개월이 거의 찼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교회 시대가 거의 찼을 때. 자, 그러면 산고의 특징이 뭘까? 산고의 특징은 교회 시대가 이제 찼을 때, 10개월이 거의 찼을 때, 한꺼번에 아니라 요거는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이 고통의 정도가 처음에는 조금씩 간격도 넓게, 길게, 속도도 천천히. 그러다가 해산 직전 되면 어떻게 돼요? 산고가 최고조, 맥시멈으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기 직전은 산고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 산고의 영적 의미를 좀 봐요.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날 때 겪는 이 교회와 또는 이 세상에 닥치는 이 네 분야의 고통들이, 이 네 분야가 뭐였어요? 자연현상적 고통, 상고들, 정치,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 그 다음에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산고들이. 자, 그러면 제목을 바꿔서 해산은 뭔가? 해산의 정의는 산모가 아기를 출생하는 행위예요. 언제 출생하는가? 아기가 언제 해산하는가? 그러면 뭐예요? 산고가 끝날 때. 그렇죠? 산고를 마친 후에 출생이 그 해산이. 그러면 해산의 선물이 뭔가? 해산의 선물? 뭐예요? 자녀,
출생이. 그러면 해산의 특징은 뭘까? 해산의 특징은 이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애기의 선물이에요. 또 그 애기는 감사의 선물이에요. 기쁨의 선물이, 환희의 선물이, 그 다음에는 값없이 얻은 은혜의 선물이, 그 자녀가, 아기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해산은 뭘까요? 영적 아기는 누굴까요? 나오는 아기가, 그 아기가 재림하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선물의 특징이, 감사의 선물이, 기쁨과 환희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대학 을 졸업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원으로 입학한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왜 보배로운 선물이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선물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들림받는 자는 장례식을 경험하지 않는 자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7년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지상 재림해서 천년 왕국 때 왕 노릇하는 분들이 로얄 금수저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림 받는 자는, 그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금수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은 산고를 겪은 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보배로운 은혜스러운 하나의 선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네 부류의 산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반드시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네 부류의 산고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자연현상적 산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구절을 먼저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자연현상적 상고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첫째는 기근이 각처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상기후. 두 번째, 전염병들이 많이 퍼질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빈번하게 지진들이, 큰 지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은 하늘의 표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풍들, 이상기상기소들, 뭐 UFO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일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거물말 또는 청황색 거물말 또는 청황색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현상적 산고들이, 이런 산고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하, 일어나야만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으려고 하면은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두 번째 상고들 보세요. 정치적, 군사적 상고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7절,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 5절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 정치적 군사적 상고들은 각 도처에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리고는 민족과 민족끼리 대결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은 족속 간의 전쟁이. 세 번째는 국가와 나라와 나라들끼리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 탄 자 그랬어요. 붉은 말을 탄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자칫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겠어요? 산고가 끝날 때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산고가 언제 끝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구나. 세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산고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뭐예요? 24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상고는,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는 이 마지막 산고 기간에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산고도 기간이 있죠. 시간이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덜 하지만 가면서 해산 바로 직전에는 이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똑같이 서로 실족하고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예수님이 다 이런 말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종말 때
디모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단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이 교회 시대가 종말이지만 지금은 종말의 종말이에요. 이 시대에 불법이 성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양심에 형편없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성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배반하며 서로 모함하고 사람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만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이러한 상고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인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회만 있어요? 아니에요. 북한에 가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고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역, 미국, 캐나다, 중남미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만 조금 이런 걸 경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 세계는 똑같아요. 또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좁은 땅에 있으니까 요새는 좀 많이 놔뒀지만 지금 우리만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우리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한국에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거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이 지금 산고가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어요? 더 심해지겠어요? 더 심해져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산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고는 아기 낳기 전에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윤리도덕을 외쳐도, 마이 동풍이요. 진리를 외치는 자는 적반하장으로 공격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자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상고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건 왜 그래요? 상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또는 나중에 우리가 종교적 보겠지만 이런 상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 상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정확하게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딱 보면 창세기 6장 7절에 딱 보면요. 6장과 7절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때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리고는요. 영적으로도 문란했어요. 부패했어요. 다른 뭐 다 있겠지만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삶이 바쁘다고 그랬어요. 특히 크리스천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벌이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고 가정에 바빠서 인자가 오는 것을 이분들이 기다리질 않고 바빠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파티하고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재림하지만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잡담 지금 이 산고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까지도 흐트러져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산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 문제들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산고를 없애려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 상고 때, 어느 때와 같았냐면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 알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딱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길래 폐망을 당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도시예요. 이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재림 전에는 이 상고 중에 창조 목적을 위반하는 이 동성애 사건들이 아주 많이 퍼지며 과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면서 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 동성애 사건이 이제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도 그건 이미 지금도 중요하지만 성공회는 이미 동성애 성공회 사제들 다 인정하고 신학생들 다 인정하고 미국의 장로교도 그렇게 돼버렸고 PCUSA라고요. 감리교도 그런데 지금 감리교가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이번에 또 내년 총회는 심각해요. 감리교 교단이 이제 둘로 갈라질 지금 처지에 있어요. 미국의 그 큰 교단이.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소위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나 또는 아프리카 출신들이나 중남미 출신들은 동성애를 반대를 해요. 같은 감리교 안에서도. 그런데 백인들은 대부분이 다 거기에 찬성하기 때문에 지금 비백인과 백인들과의 지금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내가 엊그제 그쪽 뉴스를 보니까 교단이 갈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캐나다도 제가 엊그제 갔다 온 캐나다도 그 수상하는 그 젊은 친구가 동성애 마치할 때 길에서 마치하는 거 있죠. 동성애하는 놈들 반스 입고 뭐하고 다 옷 벗고 거기에 같이 껴가지고 같이 놀아요. 이 수상이 그런데 끼지 않으면 당선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성애 이거 나쁩니다 하고 피켓을 들고 데모는 해도 돼요. 왜? 진리를 외쳐야 돼요. 외치지만 외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내가 외쳤다고 해서 내 외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운명론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상고의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고가 뭐라는 걸 쫙 내적 분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상고들이 있을 것을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이거 잘 아는 우리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변질될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임까지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때예요. 이럴 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복음 21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이런 상고가 있을 때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을 줘가지고 저자들이 너희들에게 반박하지 못하도록 내가 말 주변, 구변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렇지? 내가 지금 곧 나타날 텐데 내가 나타날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공경받는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잘 알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다. 요 말씀도 요 지금 상고 중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감람산 설교에 마태복음 24장에 쫙 그냥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면 딱 한 징조로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그 일에 집중하죠. 이 세상을 바꾸려고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까? 아니죠. 자, 오늘날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억이에요. 오늘날 세계 인구가 75억이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75억 중에서요 이 네 가지 부류의 상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전 세계 75억 인구 모두가 이 네 가지 상고들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다 합해서
이 세상에는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죠? 기독교인은 많지 않아요?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 네 가지 산고를 피부로 느끼고 매일 피부로 느끼고 매일 경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산고를 보는 시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 다 이 네 가지 시각을 보는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 시각이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관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World view에 세계관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이란 뭐냐? 내가 정의를 내릴게요. 세계관이란 건요,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는 이 네 부류의 산고들 이런 것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건 시각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있고 이것을 이해하는 시각이 있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 네 시각을 합해서 우리가 세계관이다. 이 네 가지 이 지금 상고들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지를 잠깐 한번 섭렵해 봤으면 해요. 이 말씀이 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데 목적을 충족시킬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자연현상적 산고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 밑에 넘버원 치군요. 비기독교인들, 그랬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 기근이니, 전염병이니, 지진이니,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비기독교인들이 보는 시각에 첫 번째, 비기독교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그런 걸 별로 관심 안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비기독교인 중에서요. 일어나는구나 이 정도로 보죠.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자들이 있어요.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지진이니 전염병이니 이런 기근이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요. 이분들이. 인간의 노력을 최선으로 해서 자연을 어떻게 정복하나를 시도하기를 하고 인간 노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추구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염병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UN의 세계보건기구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보건기구들 또는 NGO 그룹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해요. 전염병 문제.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근 같은 거는 세계식량기구, UN의 정부 또는 NGO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진은 세계지진연구소에서 조기경보 또는 내진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보는 세계관은 어떨까요? 이 자연, 기근들, 전염병, 지진을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관심자들이 있어요. 관심 안 두는 분들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요. 무관심자들이.
두 번째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쪽의 사람들, 다원주의 쪽의 사람들, 그분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 기근 전염병 지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요? 이분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거기에 같이 동력을 해요.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기구, 조기경보, 내진설계 이렇게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요. 또 이분들 자체가 또 대책을 강구해요. 사회복음을 위해서 기아대책기구, NGO, 월드비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 NGO들과 기아대책기구나 월드비전 같은 크리스천 그룹들은 NGO 그룹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사회복음적으로 개정을 시키는 쪽이 아니고 그냥 사회복음적으로 가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기근, 전염병, 지진을 없애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없애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후천년주의 사상에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는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유엔과도 같이 일하고 그런데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 중에도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하는 크리스천들. 요 사람들은 이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이분들은 이것은 당연히 올 것이라 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라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복음 전파에 아주 절묘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호물품을 갖다 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그러니까 구호 플러스 복음,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룹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을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아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구나, 또는 복음 전파를 하는 최적의 기회구나, 재림의 임박성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전해야겠다라는 시각으로 이 자연재해를 보는 거예요.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예요. 우리 AMI 교회는 이 소수 중에 소수 그룹에 속해 있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하는 그룹들이에요. 배척을 받아야 되는 그룹들이. 아멘이요? 아니요. 자, 두 번째, 정치적, 군사적 산고들을 보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전쟁 소문,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대책을 강구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대표적으로 일루미나티들이.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유엔이. 그러면서 이분들은 전쟁을 없애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며 지상 낙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비기독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느냐? 이러기 위해서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 다원주의, 그 다음에 인권 우선, 인본주의, 탈신본주의, 탈신본주의. 이것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 18장에 쫙 설명해 놨어요. 이제 우리 그때 가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해요. 그런데 이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보파 있고 복음주의파가 있어요. 관심 있는 자들 따 보면 지금 전쟁, 민족과 민족 이런 다툼들을 후천년주의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 진보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지상 낙원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보는 눈이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WCC 또는 WEAA, 지금 많이 WEAA 지금 많은 분들이 그쪽에 또 지금 가담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때예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쪽에 간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기독교인이지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또는 예수회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 손잡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는 그 그룹들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복음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 전쟁,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 재림의 임박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 세상이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는 복귀주의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이분들이 세 번째 지금 징조의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을 어떻게 보느냐? 첫째,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아까 온갖 문제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무관심해요. 네, 관심 있는 자들은 대책을 강구해요. 이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성을 존중하자. 우리가 사회 개혁을 하자. 건전한 윤리 도덕 사회를 가르치자. 건전한 가정을 회복하자. 뭐 준법 정신 가르치자. 인성 교육 가르치자.
그러면서 학교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만들고 세미나도 인간성 회복 세미나도 하고 가정 세미나도 하고 부부관계 세미나도 하고 자녀교육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세미나를 그렇게 돈 들이고 열심히 전문가들이 하지만 상태는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보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다른 거예요. 이 진보주의자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해결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아, 이것이 재림의 징조구나. 복음 전파의 수단이구나. 재림의 임박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산고들이. 이걸 보는 시각이 비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해요. 관심이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동일한 종교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이분들은 극단주의라고 그러고 극우파라고 그러고 왜골수라고 그러고 꼴통보수라고 그러고 기독교의 이 그 복음 때문에 미워하고 배격하고 비인간적, 비상식적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산고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들을 하나를 만들고 선교가 무슨 선교냐?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세계관을 일반적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무관심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관심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두 가지. 진보적인 사람들과 복음주의 사람들. 똑같아. 이분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생각이 같아요.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징조로 보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며 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 들림을 받는 후보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이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니까 항상 눈을 밝히 뜨고 이 망대에 서서 딱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을 keep watch 그랬어요. 우리 그 망대를 watch place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망대 있죠? 예. 네. 그래서 keep watch 그랬어요.
그러니까 keep이란 말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방법론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깨어 있으니?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이 재림 전 시대에 마지막 대학 졸업반 마지막 졸업반 시대에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고요. 이 산고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분이 다수고 지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다수이고 지배적이라는 것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정통 세계관으로 인정받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정통 세계관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계관의 혼돈과 미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 세계관주의자들이 소수고 비복음주의적 세계관주의자들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소외받고 왕따 당하며 불이익 당하며 고통 당하며 핍박받고 투옥과 살해까지 당하는 시대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가질 수 없는 시대임을 복음주의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지혜를 가진 자고 명철을 가진 자고 지식을 가진 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어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비를 공부를 해야지만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들림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간구해야 돼. 세 번째로 나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 위에다가 나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 위에다가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영 분별력과 시대 분별력을 옷 입혀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적 세계관 소유자로 변모될 수 있어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영적 면역력을 제거시키게 돼서 지금 이 세상 온갖 오염된 정보로 세상을 혼란시키며 헷갈리게 하며 속이며 변질시키는 독소들에서 내가 해방당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끝내겠어요. 산고가 필요해요?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산고의 문제들, 이 일곱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어 왔으며 또 어떻게 이 문제들을 앞으로 다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일부는 이미 공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산고에 관한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심한 산고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산고를 성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시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가이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으면 입에 주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과 순정케 하심이 우리를 항상 변화시키며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